오늘 제가 오늘 생각에 고민을 했어요. 한 주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교회를 와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네가 어디 누이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제가 오늘 여러 과정들이 이렇게 교회를 못 오고 제가 스카이프를 못 했어요. 스카이프를 하니까 제가 다 확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내 취향에 좀 안 맞는 사람들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스카이프 순이 들어가기가 싫어갖고 한두 번 빠지니까 그만 영 안 하게 됐어요. 그래 되니까 저는 교회 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나 교회 생활 잘했는데 와 이거는 안 되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있고 내하고 좀 안 맞으면 나는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번에 이제 좀 알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은 내가 스카이프로 들으니까 들으면서 대면하고 다른 게 뭐냐면 딴짓을 많이 해요. 앉을 때는 테이블에 제대로 앉아 있다가 한 30분 제대로 안 돼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또 물 한 잔 먹어야 되고 이게 집중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굳이 교회에 안 가도 되겠는 거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진짜로 제가 먹어야 할 양식을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스카이프로 말씀을 듣는 건 충분하지만 우리가 왜 형제를 귀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가까이서 보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사실은 보는 거랑 스카이프에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형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 이 부족한 거를 다른 형제가 채워주더라고요. 그걸 진짜로 제대로 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교회를 못 오고 내가 스카이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알아진 건 정말 나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오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내가 교회가 없으면은 진짜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들었니 뭐 이런 걸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저번에 제 가게에 도장 가게 하잖아요. 한 번씩 법원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 생각에서 한 번씩 들려주시는 그래도 많이 들리는 친구 우리 성일이 오빠 좀 몇 번 오셨거든요. 옥분 언니가 그때 왔을 때 그때 제가 형제의 귀함을 너무 느꼈어요. 그 옥분 언니가 과정을 겪고 이렇게 와서 저한테 축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가 사실은 누추해요. 별로 앉을 자리도 없고 이렇게 길단하기만 하고 정말 초라한 그런 건 되지만 그 언니가 힘든 과정을 겪고 저희한테 와서 언니 오빠가 진짜 어떤 사람보다도 너무 그때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형제의 귀함을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이 형제들이 없으면 제가 무엇을 채워도 제가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 그 남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너무 당당하게 이분은 성당에 다녔고 근데 저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간증을 조금씩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런 말을 처음부터 선포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없으면 네가 안 되니까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라고 해요. 저희 교회에 또 몇 번 왔긴 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는 거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나는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는
전에 같았으면 말을 못 했을 텐데 제가 이걸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내가 처음 본 사람하고 이래 대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제가 우리 딸 낳는 거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 인생에 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없다면 내 딸도 제가 내 딸아이한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먹은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 아이를 키웠다면은 지금은 나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영이가 어떤 것보다도 네가 행복한 걸 나는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보게 된 거죠. 예전에는 네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저는 항상 늘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받는 사람인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근데 이제는 그런 옳고 그름이 다 떠나고 오로지 생명의 관계만 되었다는 게 저한테는 결국엔 그게 교회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나영이랑 저랑 연합이 돼야 우리 아이도 심이 되고 나도 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제가 침체되었던 제가 더없이 이 교회가 내가 어디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자를 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발견하게 됐고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목사님이 꼭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 맨날 그 강대상에서 이 넥타이 메고 이 양복 입으신 모습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모습이 상당히 우리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예. 저 목사님이 59년생 맞으십니까? 예. 올해 연세가 62. 저보다 9살 많으시네요. 아, 오늘 너무, 조금 나이 많은 친근한 형님의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이 또 막 확 들어왔습니다. 확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즘 막 넘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찬양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 노래 한 곡 하고 지금 뭐 하여튼 좋은 곡 하나 주세요. 예? 저 지금 막 넘칩니다. 예. 나의 죽음 대신 그리스도 주는 나의 대표랍니다. 주는 나의 근본이시며 나의 구속자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 목자 되시 농부 되시니 내 땅 풍성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격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셨네. 나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우셨네. 할렐루야. 아, 오늘 이 참 그 전 성경을 아울러서 저에게 이 폭포수와 같이 이 말씀의 폭포수와 같이 말씀이 이렇게 다 갑니다. 그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TV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죠? 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대면해서 숨이 차네요. 예, 이 대면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저 인터넷이 한계가 있더라고. 보는 건 좋은데요. 이 뭐가 좀 덜 느껴져. 근데 오늘 이렇게 탁 보고 막 그죠? 정주도 보고 이렇게 저 어디입니까? 저 밀양에서도 저 우리 현지 이렇게 또 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근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서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제 일어나러 갔다가 내하고 참 좀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는 한 사람이 자네 교회 댕기는데 묻더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 그죠? 오늘 목사님 그대로 말씀했죠. 처녀는, 여 처녀 없죠? 나도 처녀 아닌데 남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처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게 짧고 명료하게 기록해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았다. 그래, 그 사람이 참 시원해 하더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도 에덴이 있느냐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가 에덴이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나의 쪽팔림을 발가벗었는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어쩌면 수천 년 전에는 에덴이었고 지금은 교회가 아니겠나고. 아까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교회는 죽음 후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만나는 증거장도 아니고 스타디움도 아니고 어떤 공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어떤 잔치의 장소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대구교회의 이 말씀이요, 내 생명이 안 되더라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하고 별거 끝난 지 5년 만에 대화를 해보니까 전에는 대구교회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니는 입밖에 안, 입만 딱 살아있네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표현하고는 이게 완전하게 다르더라고요. 그 나는 별거를 5년 했으니까 늘 내 안에, 그죠? 성경에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더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는 발가벗을 수 있는데 우리 마누라한테는 그거는 발가벗는 부분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 입에서 나 당신하고 살기 싫다 그 소리가 제일 무섭고 두렵다고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인자 교회 좀 똑바로 댕기는 거야 여기까지라. 아, 늘 상대한테 표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함을 뭐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지. 교회 와서 어떤 얘기 들었다고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꾸며진 거고 만들어진 거고 내가 들은 거지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늘 잔소리하면 톤이 이만해야 되는데 지금은 톤이 아주 작아졌어요. 두려워 숨었습니다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내가 내놔야지 서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목요일마다 목사님 나와줘서 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그동안 너무 내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 곳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원주가 우리 순장님이신데 내가 막 이사하느라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내한테 막 계속 전화를 해주고 안 들어온다고 막 하니까 신경질이 막 나요. 그럼 내 빔이 알아서 들어갈까? 나도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내 안에 이런 막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알고 보기엔 나 되게 교회 체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힘어가지고 집에 있어 보여. 은근히 좋더라고. 은근히 또 딴짓 많이 해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또 그것도. 근데 정말 그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그 사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가 우리 교회 이미의 자매한테 전화한다는 게 저 기소순에 어떤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그쪽에서 내한테, 그쪽에도 명숙이가 많거든요. 전화가 잘못 걸려서 잘 와요. 그러다가 통화가 되는 거라. 그 참 하나님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제 이미애한테 전화한다는 게 그쪽에 있는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가, 언니야, 내가 얼마 전에 언니 생각이 났어.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놨어. 근데 언니가 전화가 왔네. 그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 기도를 통해가지고 이제 나를 만나게 했는 거예요. 그쪽 편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이상하게 통화, 그,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 언니가 교회를 왜 떠났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언니의 뜻이 너무 강해서 언니는 교회를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 내가 전에 같으면 이제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애야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미애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래 했어 이렇게 난 설명을 정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거를 내가 밝혀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 미애야 맞다. 그냥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발견이 되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딱 인정을 딱 하고 나니까 뭐 이야기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은 목사님하고 여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면서 미애야 언니가 교회를, 그 교회를 떠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사는지 네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안 듣는 척 하면서 왜 안 들어보겠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어딘가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알게 됐잖아요. 사람의 자리가 어딘지, 사람이 길이 어느 길로 내가 따라가고 어느 길로 살아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이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소리를 안 해도 너무 편하게 그냥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렇게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나는 내가 모든 믿음이 나는 내한테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 혼자 이 믿음 저 믿음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게 온 은혜만큼 내가 내게 족한 만큼만 그냥 내가 표현하고 살면은 내게 없는 것을 형제자매들이 다 표현하고 다 채워지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구나 야 복이 터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해주시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가지고도 요즘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막 새롭게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나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실은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저기 본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오늘은 너무 뭐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좀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코가 막혀서 그랬나 하면서 이래 풀어보고 이래 했는데 형제들의 간증을 들어도 너무 가슴이 뛰고 그렇게 원래 우리 그 사람 내 앞에 보여주는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 기쁨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명숙 언니가 또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순성김이 하면 이렇게 명단을 듣고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올까? 내 혼자 이제 가서 좀 모임 할까 싶어가지고 이 언니는 나올까? 이러다가 명숙 언니 나오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언니 뭐 그렇게 이 대화를 있잖아요. 언니 뭐 좀 해줘. 뭐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언니가 같이 숨모임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나를 내놓고 할 때는 언니가 너무 거기에서 이끌리고 만나지고 기쁜데 일상에서는 언니 해결성김이 좀 해줘. 뭐 이렇게 있잖아. 뭔가 그런 일같이 이상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고 먼저 이 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언니하고 다가갔으면 언니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끌렸듯이 있잖아요. 같은 사람으로 내 어떠함을 내 연약함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과 거기에서 받은 그 절대적인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내가 허물어진 내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이 보이고 했던 그 자리를 언니한테 내놨으면 언니가 그냥 내하고 소통이 됐을 건데 제가 자꾸 전화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요령이 없는지 그냥 그 마음을 말해야 된다는 그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상에서 할 때는 늘 뭐 어떻게 무슨 뭐죠? 제가 닭대가리도 안 되잖아요. 맨날 사람들한테 온나 이발밖에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여튼 오면 그냥 흐르게 되고 오면 만나게 되는 이 세계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가슴 뛰고 오늘도 이렇게 만나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중심부 장윤혜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이 이제 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 그 대목이 너무 좋았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그 갈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항상 옆에서 소중히 여겼지. 그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을 존재를 보지 선악과는 안 보여요. 왜? 저 다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그 대목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지. 야, 이걸 알아듣는다 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기준하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야, 그 한 사람 그 대목이면 그 표현 너무 좋아. 내가 청소년에도 내가 간증을 했는데
와, 가슴 뛰는 말로 이 비밀을 알아듣는다는 게 지금 여기는 우주에서 기초석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김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은 하늘 뜻이 땅이 뜻이 이 복음이 한 사람 염려에 이르더라면은 이 땅까지 다 이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이야, 이 놀라운 복음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나의 나된 것은 진짜 사울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라. 지난 과거의 가정이 험난한 가정에 저는 새벽 재단에서 눈물로 쏟은 하루에 3시간 새벽 재단 쌓고 집에가 교회야 전심대 기도 낮에 철학 기도 다 하고 기도를 살았어요. 그 험난에서 얼마나 쏟았는지 철저하게 쏟아도 이렇게 쏟을 수가 없어. 지하철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간 사람이 저예요. 그 사람 보면은 우리 교회 철학을 주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못 줬어요.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사람인데 그 험난한 가정이 있었던 게 지금 김천 목사님처럼 그게 복음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간절을 먼저 드러내요. 하, 청송에서 이래 살았고 저래 살고 살았고 이게 간증이 돼가지고 야 초초 하나 버릴 것이 없더라고. 살아온 지난 삶이 지금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이 흘러요. 보여요. 지금 이 지체들의 말 간증 속에도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는 이 병사가 안 되면은 싸움에 초초 사탄은 저는 이렇게 쉽게 전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재우는 사람인데 새가 다니면서 또 어디서 똥을 싸겠노? 물어요. 물으면 뭐지 싸고 싶은데 싸겠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 사탄이 아니고 새는 지나가다가 똥을 사람 생각 속에 싼다. 그 똥은 뭐냐? 더럽잖아. 더러운 건 뭐냐? 세상에서 부정이다. 점점 초점마다 떨어진다. 그게 부정이 오면은 아 새가 내한테 똥을 사는구나 이래 알아들으면은 긍적으로 돌려라. 그게 능력이다. 어? 물론 의사가 사람 살린 것도 좋지만 아, 바닥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억수로 멍청하거든요. 사실 둔하고 그런데 그런 지혜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악과목 아직 내한테 찌끄리게 불통했을 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더라고. 완전히 뻐거지니까 저는 다 버림받았어요. 돈도 다 싹 뻐거지고 자식한테 버렸어. 버림받았어. 엄마는 예수 믿었다. 종교에 또 미쳤디만 방학하디. 또 대구에 가 또 미쳤다 이거라. 또 가 미쳤는데 그래 이제 처음에는 6년 전에 방학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꾸 아이들 파일을 주는 거예요. 아들 돌아보는 거라.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이제 언니들 말을 하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거라. 그래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 먹고 딱 되니까 체계적으로 되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 내가 허기자리 오니까 자식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는 며느리가 내한테 어머니한테 하면 숨을 쉬자요. 해요. 숨. 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일주일마다 내가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냐. 나 전도에 투자해요. 세상 사람한테 밥 사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웃으면 올 거예요. 언제 또 되면 오늘도 못 갔지만 교제가 돼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 며느리한테 돈을 써요. 토요일마다 내가 손녀들하고 오면은 내가 없지만 돈 몇만 원 써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옆에 아저씨가 왜 돈을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둘러대치게 하지. 며느리가 하면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온몸 내면 투자하니까 시험을 이제 안 좋다고 하면 어딨어요. 다 좋다고 하지. 그러면서 돌리면서 또 아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되니까 아들의 고등관념은 아직 머릿속에 옛날 옛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라. 엄마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제 신랑 대신에 대화가 안 통하니까 교회로 달려가 종교로 달려가 신랑 대신에 아들을 옆에 놔놓고 그들 앞에 내 이야기를 했어요. 좀 AB형인데 B형과 S가 막 이야기 하면 이제 아들 학교가 또 오면 중학교 때부터 막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아빠는 이랬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엄마가 진짜 싫었대요. 지금도 물론 비행 기지에서가 조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도 옛날에 완전 세상이지 달라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저번 토요일 만났어요. 보고는 앞으로 차츰차츰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아 자기도 이제 느낄 거예요. 아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다 느끼니까 아 언젠간 아 옛날 엄마가 아니네. 자 이제 그러려면 지도 마음을 열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흙으로 돌아오니까 차라리 내가 엄마를 포기한 게 낫겠다. 걔가 인정해버리고 자기가 왔대요. 엄마 옛날 그 모습이 싫지만 그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미안타. 내 무릎 꿇고 싸워도 했지만 안 돼. 아직 안 돼. 그래 그 내가 토해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고
참 항상 다윗과 요나단의 복음 찬양을 항상 가까이했어요. 그리고 또 그 종교에서 찬양도 복음 성가도 인도했고 거기 다 덮어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여기는 요한계시록 23장이 이어지는 계로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나 지금 당당하게 선포해요. 우주에서 밖에 나가면은 생명과 여기 딱 선악과 노선하고 생명과 노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지 코로나 5개월 동안 저는 병원 생활 많이 했어요. 두 번이라도 갔었어요. 신경 눌리고 뭐 장염도 걸리고 내 아파 지금 보기는 멀쩡해 보지만 속이 다 허물었어요. 장, 위 다 뭐 여 다리 땡기고 뭐 그래 보기에는 멀쩡해 보지만 저는 중환자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아 이삭이구나 내가 이삭이 더뎌지는 그게 제가 느꼈어요. 작년 걸리고 24시간 24시간 일주일 동안 링거를 맞았어요. 야 그런데 그는 아 내가 이삭이구나 막 이렇게 링거만 계속 맞으면 살이 못 날 거예요. 오른 그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아 내가 이삭이구나 모리아산에 더뎌진 이삭. 근데 그래 더뎌지고 많이 아픈 걸 경험하고 많이 근데 내면에도 고난을 연단이 있지만 육체에도 연단이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 생명의 세계는 한승희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다 흐르는 이게 새롭지. 에? 오늘이 다 새롭고 내일 아침에 또 오는 빈 마음으로 빈 껍질 내 안에 무언가 조금으로 있으면 이제 아니잖아요. 아까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완전 새롭게 그 말씀 내 김천 저 한승희 오빠 말씀 내가 내일이 늦지도 많이 들었어요.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진짜 이대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아 내가 때가 됐구나. 옛날에 종교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인데 저 영혼에서 3일 금식하고 저 영혼에서 3일 금식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모리아산에 제단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안에서 그래요.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당당하게 내가 세상에 나가도 어디 가는 이제 가리라. 야 이 마음이 생각하면서 진짜 이렇게 지난 그 과거에 화려했던 과정이 이렇게 김채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복음에 쓰일 줄은 꿈이 왔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의 방에서 담았었어.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사람의 자리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다잖아요. 복 다 받았어요, 저는. 우리 복 다 받았잖아요. 우리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도를 넘어가요. 사탄이 또 달아봅니다.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그 세상이고 저건 저 세상이고 이러면 하루를 이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맨날 충만해요. 기혈이처럼 기혈이 못지않게 저는 두 번째입니다. 네 충만해요. 그래서 지금 표시를 잘 연락하고 그렇고 지금 너무 감사하고 왜 육도 빈털털이거든요. 전 월세방 살아요. 옷도 구제 입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제면 어때요? 그 돈 있으면 밥 사주면서 요즘은 밥 사주고 전도해야 되지 그냥은 안 돼요. 옛날처럼 열심히 살아. 요즘은 내가 줘야 돼. 줘야 그 사람이 마음을 관계되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 간정을 내 부끄러운 간정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싹 열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해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있기까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서 미안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참 교회에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있는 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축복 같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우리가 갇혀 있었지만 그 갇힌 동안에 그리스도는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 인생에서 더욱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로 오면서 스카이프가 이렇게 왕성하게 하면서
형제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대면이 서서히 이렇게 다가오니까 아 근데 참 이 다가온 이제 얼굴 보는 것밖에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나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시간밖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자랑하기가 너무 행복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나는 이 땅이 좋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땅에 가장 좋습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좋습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왜 행복한가? 내가 자랑할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 말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첫날보다 귀한 것이 제 인생에서 이거 확인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겠다면 인생이 행복하다? 왜 행복해요? 행복할 조건이 세상의 조건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인생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맛보게 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사람이면 되는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김천 목사님이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분명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혼자였다면 예수의 복음이 사장되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재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내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실이 없다면 사람이지만 동물과에 속한다고 했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면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른다면 동물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이렇게 첫날인데 형제자매들이 다 와서 함께 있으니까 정말 가슴 뛰죠. 너무 가슴 뛰고 아까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내 속에서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는 거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함께 사는 것 말고 더 영광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말고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면 배가 부르고요 기분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가 건강식품을 팔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식품을 먹어도 말씀을 먹고 이것이 살이 되지 않으면 아 좋은 거 백날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건강식품을 이렇게 고상골을 하고 있으면서 아 고상골은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내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루에 한 사람에게 주를 전하는 것만 내 목표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팝니다. 목사님 전화하셔서 돈 많이 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부자 돼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다 꺾이고 누가 내가 부자 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먹고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나가는 나에게 부자 되래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전 부자예요. 정말 부자고 퍼져도 퍼져도 남아요. 내 인생에서 야, 이 인생은 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것이고 교회 것이고 목사님 만나서 받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산은 다 내 거고 은행의 모든 돈은 다 내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 거예요. 쓰는 사람 거예요. 아까 우리 언니가 밥 사주면서 예수를 전한다잖아요. 내 인생을 목사님 제가 내 인생 팔기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렇지 할 일 많지
야, 돈도 많이 필요하다, 야. 사람이기면 돈도 필요해, 야. 야, 얼마나 신난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돈이 넘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지. 목사님이 오늘 인생을 다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왜 어디에 있는지, 정거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정말 길은 여기야. 길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길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길은 내 안에 있다. 복이 다 내게로 통할 것이다. 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는 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미 내 인생 목사님 만나는 그 후에 세상에서 죽음을 선포받았고, 목사님 만나서 교회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나는 나를 죽음으로 끝장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내일 살 걸 뭘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전 내일 살 걸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살기 바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전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정적인 내게 있는 정말 목받친 모든 말들이 예수를 지나는 데는 떡이었어요. 내 인생에 예수를 지나는데 키 작은 것도 떡이고요, 장애인이 된 것도 떡이고요, 하체가 마비돼서 끝난 인생을 맛본 것도 떡이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것도 떡이고요, 지금 만성 편의성을 가지고도 의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제게 허락한 것이, 의사는 이 시간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담당이는. 근데 저는 세상이 말하는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고, 아마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의 제자들의 기분과 예수가 왜 그렇게 풍랑이 배 밑에서 잠을 주무셨을까, 고내셨을까, 야, 내 그 기분이 느껴져요. 이 일풀의 느낌이 오는데도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얼마나 예수는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목사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제가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나 세상이 내 손안에,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저들이 축복받을 것이 없다. 야,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주일날 앞에까지 나갈 여유가 없더라고요.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야, 오늘 이렇게 우리 중심부 시간을 허락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원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매주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대면해서 매주 듣고 싶습니다. 야, 참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지요. 좋은 거 많이 있는 거, 또 생각하는 거, 공부하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보고 누리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오늘도 연장해 주신 주님,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이 발로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이보다 더 축복스러운 게 없고요. 제가 오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뵙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성기면은 우리 최근에 개원하신 이정훈 형님께서 지난 내일 말씀하실 목회자 모임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숙이 누님 간증 끝나고 우리 방역을 이렇게 담당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권혁재 형님 부부하고 우리 저 박정기 형님 부부가 방역 성기미로 봉사해 주고 계신데 박수 한번. 예. 박정기 형님께서 잠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총성기미 병훈이 형님 말씀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이지숙 자매입니다. 저는 뭐 간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그 용숙이 자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 샘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웅덩이 샘물을 이상하게 새 우물을 가진 이제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그래서 뭐 무엇이든지 뭐 간증을 하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우리의 봉사든지 그 퍼내도 그 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 것이 너무 느껴지고 또 이제 은영이가 사실은 같은 순인데 은영이 간증 들으니까 참 내가 또 은영이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찔렸고요. 저는 이제 김목사님께서 그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그 반짝반짝하는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 원석이니까 반짝일 수가 없죠. 깎여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깎여지면서 같이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계속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예수의 운명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가 있고 참 행복했지만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그 거치면은 이게 뭐랄까 그 잣대가 그 내 기준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연합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의미를 내가 참 잘 모르더라도 이제 인정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간증이 그 자기의 그 대가를 치른 그 간증이 그 너무 그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연합된 한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이렇게 딱 몸 안에서 딱 보니까 야 이게 교회가 참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너무 온전한 연합체고 하나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가 어떤 방송이나 비대면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절실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몸으로 체득이 자꾸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참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다 간증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뭐랄까 되게 많이 변했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품이 다 빠져가지고요. 저 원근이 형제 참 간증 너무 좋았는데 참 자기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진짜 네가 내 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섭다 그렇게 표현하면 진짜 그게 관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자기를 그 가리지 않는 그것을 내놓는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안식해 하고 참 불안하지 않게 하고 막이 없는 거니까 바로 연합이 되는 사람으로 참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거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숨쉬기 좋고 저도 사실 이제 스카이프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계속 힘이 이제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제 지난주에 방학을 해가지고 근무는 하는데 계속 힘이 빠져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개 생활이 없었구나. 그 말씀을 듣는 거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나씩 제가 스카이프도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막 계속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좀 생활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종교적인 아니라 가지고 종교적이 아니게 보이죠. 그래서 진짜 안 종교적이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내가 하나님을 믿든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이 예수의 운명은 있잖아요. 그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보니까 그 이런 말씀을 듣고 서로 반응하고 호흡하고 하나 되는 이 자리가 늘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살아 숨쉬는 최소한 그 살아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생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참 김천 목사님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근원적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근원적인 자리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내 자리구나 아 이게 뭐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는 거니까 그게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이렇게 저도 제 혼자 있으면 참 사실은 잘 살 것 같은데 전혀 잘 살지 않아요. 누가 불러주고 이끌어주고 길을 제시해줘야 제가 거기서 방향을 찾고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목사를 따라가는 삶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방향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다시 이렇게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사람의 길이 뭔가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는데 듣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의 길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에서 한참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 살다가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발견되는 경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의 자리를 깊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딱 안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이제 교회 안의 삶인데 그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 예, 우리가 다 뭐 나름대로 조금 전에 표현한 것 따르면 이제 원석이고 원석처럼 진짜 정제되지 않았고 그래서 빛나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사는 건데 야,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 그 나의 어떠함이 이렇게 처리되고 또 그리스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이렇게 누구와 조화가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이 승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모른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이렇게 짜여지는 걸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구나. 야, 그래서 그런 사회가 있도록 사회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노력을 내려놓도록 하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뭐 하려는 옛 습성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들리니까 말씀이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탁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모두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 운명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이걸 발견해 있어서 오늘 너무 기뻤고 또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매일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런 마스크를 하고 만났는데 앞으로는 이 마스크도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더 좋겠고. 야, 그 지금 오늘 사정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자리를 지금 줄도 이렇게 맞춰 앉았고 좀 딱딱하게 앉았는데 창룡형님께서 부탁하시기를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내일 당장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를 좀 청소 좀 해달래요. 좀 휴지 좀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휴지를 한 장씩이죠. 여기 항균 휴지라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요. 그 앞뒤를 좀 닦아달래요. 그리고 자리가 오늘 지금 한 사람씩 비우고 앉았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고. 자까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의자는 지금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되고요. 다행히 이제 오늘만 하고 마는 거니까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밑에 중강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 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닦는 문제 제거하고 뭐 그 정도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자리 좀 닦아주세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가실 때도 그 정순주 형제가 이쪽서부터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지정해 드릴 테니까요. 그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방역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방역을 잘 지켜주셔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교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